100점. 100점. 네. 사랑과 사람과 운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집중이 안 돼요. 네. 집중이 안 돼요, 저는. 되게 민망한 장면을 잘 소화하시더라고요. 되게 리스펙했습니다. เมื่อกามาเทพที่คอยช่วยเหลือให้คนในคู่มาเจอกับสาวอาภัพรักผู้ไร้ได้แดงนี่คือเรื่องราวที่ทุกคนจะได้ดูได้เห็นในซีรีส์ My Man is Cupid ซีรีส์หนึ่งเรื่องของปี2023ที่เราอยากชวนทุกคนเก็บเข้าลิสต์เอาไว้เพราะไม่อยากให้พลาดไปจริงๆค่ะกับเรื่องราวของชอนสังคยอกรับบทโดยจางดงยุนกามาเทพหนุ่มผู้สูญเสียปีกของตัวเองไปอย่างน่าเศร้าเมื่อ 500 ปีก่อนจึงต้องใช้ชีวิตอยู่บนโลกมนุษย์มาจนถึงปัจจุบันจนกระทั่งเขาได้พบกับโอแบกเรียนรับบทโดยนานะสัตวแพทย์สาวสวยที่ใครๆก็ต่างตกหลุมรักแต่ทว่าผู้ชายคนไหนก็ตามที่ก้าวเข้ามาในชีวิตของเธอล้วนแล้วแต่จะต้องเจ็บตัวถึงขั้นเป็นอันตรายต่อชีวิตแค่ฟังฮอตเรื่องก็ยังน่าดูขนาดนี้ขอซีรีส์ขอตอกย้ำความน่าดูด้วยการชวนส่องนักแสดงนำของเรื่องอย่างจางดงยุนและนานะมาพูดคุยถึงเบื้องหลังเคมีของพวกเขาให้ทุกคนได้อินไปมากยิ่งขึ้นค่ะ이렇게 밝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. 그 좀 어두운 사람인 줄 알았나요? 아, 어두운 사람이라기보다 굉장히 그 요즘 뭐라고 냉미녀 스타일? 그럴 줄 알았어요. 아마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좀 500년 캐릭터와 오히려 굉장히 흡사하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리딩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분위기가 다른 배우들도 이제 다 그래서 이제 500년 역할을 맡은 나나 배우님이 너무 이렇게 친근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좋고 정말 친한 이렇게 그렇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된 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나 배우님이 연기한 거를 옛날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봤었어요. 그 캐릭터들을. 근데 로맨틱 코미디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 캐릭터에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. 네. 저는 배우 장동윤 씨를 굉장히 뭔가 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선하고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굉장히 선한 느낌이더라고요. 제가 본 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대본 딱 읽었을 때 이 선한 이미지가 정말 장동윤 씨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천상혁이 좀 약간 남자답고 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동윤 씨한테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또 약간 상남자 같은 이렇게 약간 리더십 있고 이런 모습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즐겁고 모니터 하면서도 그냥 눈도 즐겁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100점. 100점. 네. 아, 워낙에 로코 이거 장르를 잘 하시는 분이셔서 뭐 저도 그런 거 재밌어하고 그렇습니다. 네. 네. 500년 캐릭터가 소화하기 굉장히 민망한 장면들 정말 많았거든요. 네. 진짜 이거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. 되게 그거 저는 민망해하거든요. 민망한 장면을 찍으면 민망해요. 제가 막 집중이 안 돼요. 네, 집중이 안 돼요. 저는 좀 그런 편인데 철면피를 잘 깔. 정말 프로예요. 정말 프로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배우들이
장난 아니다. 정말 프로의식이 강하구나. 맞죠? 되게 민망한 장면이 많았는데. 아니 근데 그거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본연의 나나로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500년이라는 인물로 살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민망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나나였으면 좀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촬영할 때도 좀 신경이 쓰이는 씬을 찍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하면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제 의식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되게 민망한 장면을 잘 소화하시더라고요. 되게 리스펙했습니다. 그리고 저랑 이제 함께했던 박명훈 선배나 기웅이 형이나 다른 또 많은 배우들이 있거든요. 공민정 선배님하고 뭐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캐릭터에 맞게 분위기를 또 좋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맞아요. 감사했습니다. 본인. 아 동윤 씨가 이제 단독 신이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제가 모니터를 이제 같이 감독님이랑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힘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좀 힘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를 딱 보는 순간 그 에너지와 그 따뜻함이 너무나 느껴져서 거기서도 또 한 번 역시 천상혁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 배우는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. 그리고 다른 이제 배우분들도 너무나 현장에서 유쾌하고 즐겁게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촬영했어요.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. 사랑과 사람과 운명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. 사랑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사랑을 이어주는 큐피드가 나오고 그 사랑을 이제 갈구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운명도 마찬가지로 왜 내 운명은 없을까 하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인물이고 그 운명을 나는 이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인연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의 연이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사람 사이에 인연을.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สำหรับคอซีรีส์คนไหนนะคะที่เป็นสายแฟนตาซีโรแมนติกคอมเดี้และบนเรื่องราวลึกลับเนี่ยบอกเลยค่ะว่าถ้าเกิดได้เปิดดูเรื่องนี้แล้วเนี่ยจะตกหลุมรักในเสน่ห์หลายๆอย่างของเรื่องนี้โดยเฉพาะเคมีที่พุ่งทะลุจอของพระนางทั้งสองคนสามารถรับชมได้ทางพรามวิดีโอนะคะ ยังไงก็ฝากทุกคนช่วยกดไลค์เป็นกำลังใจ Subscribeชาแนลคอซีรีส์กันไว้ด้วยนะคะและถ้าเกิดใครอยากให้ซอฟทำคลิปอะไรเนี่ยอย่าลืมคอมเมนต์บอกที่ใต้คลิปข้างล่างนี้ได้เลยนะคะสำหรับวันนี้ต้องขอตัวลาไปก่อนแล้วค่ะบ๊ายบายค่ะ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